안녕하세요. 사진삼촌 주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진 그리고 집정리 이 두 가지를 합쳐봤어요. 우리 집정리 정말 많이 필요하죠. 왜 치워도 치워도 자꾸 짐이 더 쌓이는지 모르겠어요. 집정리에 있어서 그 우리 베란다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창고에 꼭 있는 게 바로 오래된 액자입니다. 사진 액자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20대 또는 30대이신 분인데 예전 유치원 졸업 사진 액자가 아직도 있죠. 그리고 태권도 이런 거 얍! 해가지고 뒤에 배경 요란한 그 태권도 액자도 어딘가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뭐 한 서너 살 되신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본인의 웨딩 사진이 이제 좀 약간 처치곤란이고, 왜냐면 애기 사진 액자들이 계속 생기고 많이 걸어야 되는데 결혼 사진이 아직도 이제 어디다 걸까 하다가 이제 베란다에다가 이제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그 액자 정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집에 베란다에 뭐 10년, 20년 된 액자가 있으면 저희 119 사진병원으로 보내주세요. 간단합니다. 그냥 택배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파손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부담 없이 보내주세요. 액자는 파손돼도 괜찮아요. 저희가 다 대신 버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안에 사진만 손상되지 않도록 신문지라든지 이런 것만 살짝 덮어서 택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액자 이만큼 보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디지털 파일로 아주 고화질 파일로 만들어드려요. 그러니까 아마 0g이 되겠죠. 0g으로 뭐 원하시면 USB나 이메일로 발송으로 디지털 파일로도 바꿔드리고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한 최고 화질로 파일로 변환해드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때문에 차후에 오히려 더 선명하고 오히려 더 변색된 거는 더 색을 살려서 드리기 때문에 더 색상이 선명한 사진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집 정리의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 바로 액자 정리. 119 사진병원으로 보내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우리 샘플을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액자 정리가 생각보다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액자 정리를 해주는 업체가 없고요. 왜냐면 이게 좀 손이 많이 가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저 119 사진병원은 워낙 그 매니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액자를 한번 볼게요.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이미 이제 액자를 다 이제 분리된 상태인데, 여기 이재민 바이올리니스트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동안 보관하셨던 액자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디지털 파일로 변경을 원하시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제 가운데 있는 액자부터 제가 확인해 드리면은요, 요 액자는 원래 요렇게 이제 유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액자는 이제 수지 액자예요. 그리고 MDF 그리고 위에 고리형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요렇게 탈부착이 될 수 있는 액자입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형 액자예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다 이런 액자로 보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앞에는 유리판이 되어 있고 이 안에 사진은 이제 풀코팅 사진으로 캔버스 무늬 코팅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 뭐냐면은 액자마다 다 종류가 다 달라요. 그리고 사진마다 스캔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요거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샘플 살짝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죠. 기다려주세요. 네, 잠시만요. 자, 요런 형식의 액자도 있고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유리, 뒤에 매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너지가 아니고 이제 출력물, 인쇄물이에요. 인쇄물을 이렇게 되어 있고 액자 프레임은 요렇게 이제 알루미늄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나사 방식과 이제 스프링 방식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던 액자였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런 방식의 액자도 저희가 다 알아서 분리하고 정리해 가지고 디지털 파일로 변환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짜잔. 자, 요거는 이제 좀 가까이 볼까요? 1978년도 11월 28일 날 공연하셨던 액자입니다. 와우, 엄청나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78년도에 생존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너지 방식도 완전 그 당시 아주 아주 옛날 방식이고요. 그리고 별다른 코팅도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지금 사실 1차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해드린 거고, 원래는 여기가 아주 그냥 하얗게 회색으로 그냥 뿌연 그 곰팡이 상태였어요. 왜냐면 요거는 이 앞에 코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에 취약하고, 뒤에도 보면 이제 다 그냥 그 당시 이렇게 나무 합판으로 제작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곰팡이에 좀 많이 취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곰팡이 먹은 그 요런 이제 액자도 저희가 곰팡이 제거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파일 변환하고, 디지털 파일 변환한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육안으로 대충 봐도 지금 엄청나게 변색이 많이 됐죠. 요걸 색상을 다시 살려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연장의 그 올바른 그 검정색 표현으로 다시 살려낼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인화지에 이렇게 쿨코팅 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이 코팅 면에 따라서 이런 이제 패턴들도 보이게 되는 인화지고,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약간 재미난 게 그 인화지가 아니고 이제 출력물인데 위에 또 쿨코팅 캔버스 무늬 쿨코팅도 업혔어요. 그리고 이제 판에다 직접 부착되어 있어서 이걸 뭐 꺼내거나 뺄 수는 없는 이제 사진이죠. 자고요. 요쪽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이제 요거는 또 앞에가 유리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소재, 예, 고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요렇게 이제 낱장 종이로 이렇게 이제 출력물, 이게 포스터 용지 그대로예요. 포스터 용지를 이렇게 뒤에 이제 약간 저렴한 합판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저렇게 판에다가 들어갔죠. 이제 이런 이제 인쇄물, 출력물, 포스터물도 다 디지털 파일로 아주 고화질로 작업이 될 거고요.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 모든 방식, 즉 119 사진병원에서는 액자 스타일, 그러니까 액자의 그 종류에 따라서 안전하게, 이건 안전이 아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사진의 손상 없이 확실하게 분해해서요. 그 다음에 사진 아니면 출력물, 인화지, 그 코팅지 종류에 다 맞춰가지고 최대한 원본을 살리는 상태로 디지털로 변환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영상에는 담기지 않는 그 디지털 파일을 색상을 살리고 이제 선명도라든지 화질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서 그걸 디지털 파일로 담아서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요즘 정리하는 방송에서 많이 나오듯이 이제 A4 사이즈로 뽑으셔가지고 클리어 파일에다가 넣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또는 아예 이제 컴퓨터 파일로 스마트폰이나 이제 컴퓨터에서 그리고 또는 TV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집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베란다에 있는 사진 액자들 보내주세요. 저희가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드리고요. 이런 액자를 이제 파기 원하시면은 얼굴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이제 파기해서 정리까지 싹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9 사진병원을 추천하는 사진삼촌 주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